다시 피바 규정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전까지 지난 시즌까지는 세 가지의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UFR에 관한 두 분. 아까 판을 실제 사용하는 건 안 된다는 걸 보고 진행이 판을 사용 손으로 막고 볼을 갖고 진행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계속 민다든지 짚어놓고 또 민다든지 하는 거는 판정을 하겠다. 앞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부분은 파울이 인정됩니다. 저희하고 아마추어하고 농협회하고 한국이가 뭐냐 그러면 슛을 했을 다음이에요. 슛을 한 번밖에 없어요. 됐다 됐다 이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탁 됐으면 되고 밀고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WKBL 경기운영 본부장 정진경입니다. 일단은 지난 시즌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이 핸드체킹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경기 지연이 되는 부분을 막으려고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단순 터치와 지속적인 터치를 구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순 터치 같은 경우는 실은 그냥 보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기 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중점적으로 했죠. 일단은 유파울 같은 경우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까지 로컬 룰로 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유파울 규정이 아니고요. 휘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단은 휘바 자체가 수비자가 공격을 지연하는 행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지침이 계속 매해 내려오거든요. 더 빠른 공격, 또 더 많은 득점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유파울을 보면 확실하게 득점이 되는 상황을 일부러 끊었을 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경기 중에 플라핑 파울이 불리게 됐을 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플라핑 같은 경우도 사후 징계로 해서 선수 개개인한테 이제 벌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곧 정규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하게 로컬룰을 많이 가져가는 규정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휘바 규정을 따라가면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재미있는 농구를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그 팬들께서도 더 재밌게 농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응원 많이 해주시고 선수들 많이 박수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물 내시고 저거 하시고 확실하게.